금융과 IT가 접목된 핀테크, 인터넷망에 기기를 연결해 제어하는 사물 인터넷, 기계 스스로 생각하는 인공지능까지 이렇게 새로운 신기술이 빠른 속도로 우리의 삶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과연 이 기술들은 우리 일상을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이 기술혁명이 이끄는 미래상과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살펴보기 위한 서울 퓨처 포럼 2015를 개최합니다. 이은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외향은 물론 행동과 표정까지 비슷한 두 남자. 자세히 보니 왼쪽은 사람을 닮은 로봇입니다. 원격 조종 장치로 통제되는 휴머노이드 로봇 제미노이드인데 인조 피부 아래 50여 개의 센서와 모터가 설치돼 미소를 짓고 입을 움직여 말을 할 수 있습니다. これがジェミノイドというロボットです。遠隔操作型のアンドロイドで 私の代わりに講義をしたり、そういったことに使っています。 현재 제미노이드의 움직임은 원격 조종 장치나 이시구로 박사 몸에 장착된 센서를 통해서만 통제되는 정도지만 스스로 판단하고 인지하는 인공지능 기술까지 접목되면 가사일 등 간단한 개인 서비스는 물론 의료산업, 제조업, 공공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능형 로봇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사람 없이 스스로 운행하는 택시 로봇도 등장했습니다. 무인차 기술에 로봇 기술을 접목시킨 건데 개발 업체는 인간이 놓칠 수 있는 사고 위험을 미리 감지해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それはもう人間は目が2つしかなくて、同時に考えられることもそんなに少ない。 脳みその反応速度も何か急に起こった時の反応速度もそんなに速くないんですけれども この一つ一つのスペックは完全にマシンの方が上なんですね。 IT 기술은 우리 삶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MTN은 IoT, 인공지능, 생명공학, 핀테크 등 첨단 미래 기술이 바꿀 우리 미래의 모습을 짚어보기 위해 오는 25일 글로벌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미래 기술이 가져올 일상의 혁명과 기회라는 주제로 열리는 컨퍼런스에는 유명 미래학자들이 참석해 기술혁명이 이끄는 미래와 새롭게 탄생할 비즈니스의 기회를 함께 논의합니다. Well, when you look at technologies, there are of course a lot of threats, but those threats also represent huge opportunities. Very often what we do when we do the trend SWOT analysis, we say, well, those are the technology drivers. When you know about them today, you can take advantage of them and turn them into opportunities. 세계 7대 미래학자로 꼽히는 안네 리세키에르 박사를 비롯해 짐 툴리 가트너 부사장, 이시구로 히로시 박사, 영화 시티즌 포 주인공 에드워드 스노든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미래에 대한 어떤 시사점을 제시할지 주목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윤아입니다.